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부자로 살면 안 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과연 다윗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의 풍요와 권세 그리고 세상적 즐거움을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어서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과거보다도 훨씬 낮아지고 있고 스스로 불행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가 더 행복했고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말은 60, 70대 노년층에서 나 때는 말이야 하고 하는 말이지만 젊은 층들은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린다고 해도 행복지수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고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끼고 아둥바둥했던 시절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더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적은 소유가 많은 소유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 외면적인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질을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다윗이 말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속빈 강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빈깡통이 더 요란하다는 속담도 있죠. 요즘에 우리 사회가 말하는 거품 경제나 또는 깡통 전세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부풀리고 커 보이지만 거품이 꺼지면 남은 것은 찌꺼기나 부스러기밖에 없을 것이고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비싸서 나중에는 전세값을 빼줄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악인의 풍요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볼때 적어도 겉에 보이는 것에 매혹되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속빈 강정이라고 해도 한번 폼잡고 으시되면서 한탕에서 대박을 치고 갭투자를 해서 대출이 실제 가격의 90% 이상이 된다고 해도 몇 채 아파트 주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품이 계속 일어날 때는 그럴듯하지만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 깨닫고 실속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은 소유가 적은가? 의인이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로 살고 부자로 살다가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318명의 종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욥은 동방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부자로 살 수 있고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상 다윗도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에서 왕의 시위대장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자기는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면서도 의인의 수입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부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의인의 수입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며 왕이었던 다윗이 굳이 의인의 수입이 적다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예를 본다면 다윗은 왕이지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은
왕이며 권세가 높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의 호위대장이 된 후에는 사울의 악심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며 밤이슬을 맞고 다녔던 시절이 10년이 넘었고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 부귀영화보다는 사울왕의 사람들을 달래고 어르기 위해서 밤낮 잠을 이루지 못했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후에도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암몬족속, 모압족속, 아람족속들과의 전쟁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가 전쟁을 통해 모은 모든 금은 보화를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탕고에 차곡차곡 보관해 놓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금은 보화와 모든 재료들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다윗이 부자는 부자였지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노심초사했고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할 여력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죠. 아브라함이 거부였지만 그가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방 땅의 해쪽 속의 땅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에 그저 자신과 그의 아내와 또 자손들이 누일 조그만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성, 즉 천국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부였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 천국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련한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혔고 그 작은 땅에 묻혔고 야곱은 조상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더부살이하며 여생을 마쳤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욥은 그 당대 가장 부와 명예와 신앙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우양이 다 도둑맞고 자식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문둥병을 앓으며 비참한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불행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소유가 적다는 말은 단지 외적으로 볼 때 가난하다, 궁핍하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설사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처럼 그 당시 거부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귀영화에 마음과 뜻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늘리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부와 재물을 모으는 데 전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하고 몰입함으로 마치 가난한 자들처럼 비록 재산은 많이 있어도 가난한 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다. 그래서 의인은 가난하다, 소유가 적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다 먼지와 같고 사라져버릴 거품과 같다고 인식하면서 영원하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늘의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유곡절이 있었는데 즉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아,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권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인의 소유가 실제로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없고 반대로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때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의인 7,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숨어서 너무나 가난하고 핍절했고 그 시대에 거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의인 7천명이 숨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굽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 시대의 의인 7천명은 그렇게도 가난하고 핍절했을까요? 그 시대를 보면 사악한 왕 아합과 요녀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들을 추종하는 바알 아세라 숭배자들은 궁중 선지자로 대우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했어요. 그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그들의 악행을 이제 부추기면서 아첨하면서 그렇게 살으니까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주는 그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협력하지 않고 오직 순전하게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비판하고 꾸짖는 그러한 의로운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서 신앙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면 당장 아합과 이세벨이 난폭한 자들을 시켜서 잡아다가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시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접고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잘 어울리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되려면 수많은 거짓과 우상 숭배와 불법과 불의함과 타협하고 야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성공하려면은 그런 세상의 불의함과 불법, 거짓과 사악함과 야합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으로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불의함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난하고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진리가 다 짓밟히고 그리고 불법과 불의가 성행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 제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감사하며 족한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와 재물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재물과 부를 세속적인 욕망이나 신분 상승 혹은 육체적인 안일함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혹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가난한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건 가난하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가난한 의인일 뿐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물 그것이 많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것,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큰 재물로 주셨다고 해도 그가 그 재물을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는 결국 타락한 그리스도인 혹은 결국은 배교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일천 번제를 드려서 엄청난 부와 재물과 권력을 얻었지만 자신의 여자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마다하지 않고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예루살렘을 우상 전시상으로 만드는 시대의 배교자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가 돼서는 예루살렘을 온갖 세상의 우상의 전시장으로 타락시켜버린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환락과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의인은 그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말한 악인의 풍부함이 무엇인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악인의 풍부함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인기를 모읍니다. 세상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 혹은 재벌, 연예인, 지식인 모든 종류의 상류층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그들이 의인이라면 결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혹시 그들이 세계 평화를 외치거나 첨단 과학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들은 악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패권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패권자가 되고자 하시지 않고 가난한 구원자이며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만일 패권을 원했다면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자신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와 패권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세속적인 성공을 하는 악인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극소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패권을 주려고 발버둥 치는데 정작 그 패권을 쥔 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죠. 아주 극소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암절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맨손으로 정상을 향해 기어 오른다면 대부분은 중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결국 악인의 세계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 각자 도생으로 생물학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남지만 결국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서 다시 제거되어지고 다시 소멸되어지게 된다. 끝장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 경쟁에서 선두에 나서는 악인들에게는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경쟁에서 최고봉에 오르는 자들에게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광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귀의 후광을 입는 것입니다. 마귀의 후광을 입은 독재자, 폭군, 과학자, 지식인, 예능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이한 능력. 그것은 마귀의 영을 받아 군중들을 후리는 염력이며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 그리고 지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염력. 염력이 뭡니까? 괴기한 능력이죠.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희한한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악인들은 매우 희귀하며 그 재능은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천재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의 염력이며 마귀 염력이 다하면 그는 뭐가 됩니까? 추락하는 영웅이 된다. 파괴자요. 파멸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 독일에서 히틀러가 2차 세계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가 세계 패권을 쥐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보면은 시대의 웅변가였어요. 시대 웅변가. 히틀러가 나서서 웅변하면은 온 독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웅변을 잘하고 온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대의 웅변가는 없었습니다. 웅변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달변적이었냐면은 독일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히틀러의 웅변을 보고 막 열광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목회하는 목사들까지 홀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시대의 웅변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속았어요. 목사들도, 진실한 목사들도 속았어요. 그래서 독일 목사들까지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막 박수를 치고 히틀러가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또 가스실을 만들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할 때도 그 독일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목사들도 히틀러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막 열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마귀의 염력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히틀러도 마귀의 염력이 끝나자마자 온 세상을 어지럽히며
마귀 염력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놨지만 전쟁의 토간이로 빠뜨렸지만 결국은 마귀의 염력이 끝나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이 단체로 자살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자들의 악한 염력을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탐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악한 마귀의 염력은 그 마지막에 끝장에 파멸이고 그리고 자살이고 그리고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고 미미하게 살아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악인의 행렬에 서서 혹시 세상에서 성공할까 한탕할까 하는 요행 심리를 가지고 악인들의 대열에 서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악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악인들은 비록 현재 그들의 삶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악인의 부유함에 편승하기 위해서 악인의 성공 열차에 갈아타기 위해서 항상 헛된 꿈과 허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지금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헛된 망상, 부풀어진 야망,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과대포장이나 과대평가, 그것들이 그들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거품이에요. 가짜예요. 신기루예요. 거짓된 야망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은 풍요롭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언젠가는 나도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잘 살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깊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마치 레밍스 게임처럼 쥐들의 행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인의 허망한 부요함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마귀의 유혹과 과대망상을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고 물리치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의인들의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의인들은 풍족할 것이다. 의인들에게 환난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고 기근의 날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의인들은 기근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의인들입니다. 넷째,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은혜가 메마른 시대의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베푼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 꾼다는 말은 뭐 돈을 빌리고 돈을 꾼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더블로 뭉친다고 해도 결코 갚지 못한다. 즉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악인은 꾸고 갚지 못한다니까 빚져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자기네끼리 악인들끼리 연합하고 더블로 합쳐서 뭉쳐도 결코 그들이 원하는 평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세 때 악인들의 모든 일이 다 깨지고 망가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다섯째로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땅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땅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건축물과 땅의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공의와 긍휼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몫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땅 사고 집 사고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한다면은 이렇게 믿는다면은 큰일 납니다. 땅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의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기업,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 어딥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거룩함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바로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림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 권세자들과 악인들은 결국 세상에서 쫓겨나서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이 일이 언제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소유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더 크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과 신실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감사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